안녕하세요. 사사건건 저작권의 정경석 변호사입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즉, 어떤 창작자라도 이전에 있었던 작품들에서 영감이나 영향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전 창작물과 새로운 창작물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룰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 창작물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 대표적으로는 패러디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홍보 포스터, 정치인이나 연예인 풍자 이미지,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디물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까요? 패러디란 사전적 의미로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원 저작물에 단순히 변형을 가하기만 하면 패러디라고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패러디 역시 이러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 들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원 저작물을 비평하거나 풍자할 목적으로 패러디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 저작물을 이용하는 패러디의 목적이 단지 희화화하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영화 포스터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자신이 의도한 상황에 맞도록 제목이나 문구를 수정하고 주인공의 얼굴을 바꾸어 원작 자체를 비평, 풍자하기보다는 특정 정치인이나 사회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상의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원 저작물을 연상시켜서 관심을 끌기 위한 패러디는 모방에 불과한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원 저작물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경우를 소위 매개 패러디라고 부르는데 이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패러디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 과거 음치 가수로 유명해진 한 가수가 서태지의 히트곡 컴백홈을 컴백꼼으로 바꿔 부르고 패러디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과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곡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저하나 잠재적 수요의 하락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라며 패러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부분에서 표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표절 시비에 대한 뉴스를 접하는데요. 판례에서는 표절을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절은 무조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침해 저작물이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와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아닌지를 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충족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아는 아주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입니다. 이 그림을 모방해서 똑같이 그린 후에 자신이 창작한 그림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분명 표절행위죠. 하지만 저작권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 작품 모나리자는 이미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만료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같은 듯 다른 표절과 저작권 침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전 창작물을 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패러디 그리고 표절에 대한 저작권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저작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저작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